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30초 안에, 아니 요 사이는 뭐 15초 안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라. 네, 15초, 30초 예술 이렇게도 불리어지는 광고의 숙명이죠. 우린 지금 광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린 광고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명천 교수를 모시고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고는 점점 많아지죠, 확실히. 네, 많아집니다. 그죠? 네.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뭐 너무나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경제도 발전하고, 또 이제 매체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광고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네네.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이 홍수란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하나의 현상이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네. 잘 관리해 나가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고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소비자는 광고에 너무 또 쉽게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일종의 그 양간의 긴장 관계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광고하고 관련해서는 광고주나 광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광고의 기회를 늘려가고 네. 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것이고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로부터 이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또 광고가 있으니까 또 매스미디어의 그 운영 재원이 마련되고 네, 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그 시청 과정에서 프로그램 시청 과정에서 받는 방해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항하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서로 자기 그 하고 싶은 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 속성상 그러니까요. 예, 충돌 가능성은 있죠. 충돌, 긴장 관계, 네. 일종의 기량 관계 네. 이런 것들이 형성될 텐데 네네. 광고를 그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광고는 이제 기존의 정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 광고 메시지를 내는 사람과 듣는 네. 사람, 소위 이제 발신자와 수용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행위다. 다만 이제 그게 매스미디어의 이용 과정에서 소위 페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뭐죠? 대금을 지불하고 유료의 매스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행해지는 설득 행위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광고가 매스미디어 중심으로 가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새는 1인 미디어, 매스미디어 구분도 막 애매해졌잖아요. 네네. 예. 네. 뭐 그런 현상은 점차로 더 가속화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고에 대한 정의도 점점 또 새롭게 가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광고의 최초 역사 이런 것도 혹시 연구된 게 있습니까? 광고적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역사는 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뭐 태어나면서 예. 아이가 우는 거가 그 인생의 시작이니까 아이가... 자기의 탄생을 알리는 그것부터 저 이제 광고 행위로 보죠. 그것도 일종의 자기 PR이다. 예예. 예.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략 그 학문적으로는 BC 1000년 전경에 그 종이 원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네. 이제 뭐 노예를 찾는 그런 이제 문안들 이런 거를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파피루스에 노예를 찾는 뭐가 써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의 광고 시작은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광고 시작은 대략 이제 매스미디어 출발과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86년 구한말에 저 한송 주보가 네, 시작되면서
유럽의 이제 무역상들, 세창양행이라는 무역상이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대략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세기 말, 구한 말에도 독립신문이라든가 한성주보라든가 네. 네. 우리 그 옛날 신문에 광고들이 실리곤 했습니다. 네. 네.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순기능 또 뭐 네. 나쁜 기능 우선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네. 광고는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광고의 순기능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정보 제공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고도화되고 또 산업도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라는 건 뭐 기본 그 구조가 됐으니까요. 예. 그 기업이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가 없고 또 소비자들도 많은 정보를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광고가 정보 제공 기능을 정보 전달 기능 네, 네. 하게 되고요. 예.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현명한 비교도 하게 되고 예, 구매를 위한 그 판단 기준들 이걸 잡을 수 있고 네. 정보 기능도 있고요. 정보 제공의 기능. 예. 예. 또 이제 광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라이프 우리가, 스타일. 아.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활 과정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광고라는 거는 또 문화적 기능도 있겠죠.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이 동원되기도 하고.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 네. 늘 뭐 광고가 과학이냐, 예술이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논의는 예. 이어지고 있죠. 예, 네. 예. 정보 제공의 기능,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기능, 네. 문화적인 어떤 기능. 네. 그런 걸 하면 광고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폐해 이런 것도 있을까요? 광고라는 거는 가짜 광고 이런 게 막 나온다든지 뭐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광고라는 건 가짜 광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그 광고주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표가 네. 명쾌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가 반영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허위는 몰라도 과장은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장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또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광고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한번 그 논의를 해 주셨는데 광고에서도 이제 예술적 표현이라는 거는 사용될 수밖에 없고 네. 예. 왜냐하면 뭘 말할 것이냐가 정해진다면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적 표현은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계까지 사용하게 되느냐 한계를 넘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예술의 범위에서 장르에서는 조금 그 표현의 그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광고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넘어선다거나 하게 되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냥 좀 뭉뚱그려서 네네. 착하고 좋은 광고, 나쁜 광고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착하다 나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실한 정보, 진실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렇다면 좋은 광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광고인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주면 착하고 좋은 광고고 현명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으면 나쁜 광고. 이런 네. 그런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광고라는 거는 사실은 출발부터서 좋아야 됩니다. 출발.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은 제품에서 출발되는 광고가 그렇죠, 그렇죠. 잘 됐을 때 어. 그게 이제 좋은 광고가 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제품이 나쁜데 광고가 너무 잘 됐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광고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회자되냐면
좋은 제품에 나쁜 광고는 그 제품을 빨리 살려낼 수는 없지만 서서히라도 살려낼 가능성은 남는다. 결국 제품이 좋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나쁜 제품의 좋은 광고는 오히려 그 제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소비자들은 두 번 속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좋은 제품은 좋은 광고에 대한 그 역설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제품이군요. 네, 네. 출발부터서 그렇죠? 좋아야 된다. 요즘은 뭐 제품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도 다 이 광고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네네. 선한 뜻을 갖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출발이 안 되고서는 광고는 자리하기 어려운 거군요. 네. 근데 또 광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주의 의뢰가 왔는데 가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또 안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충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산자 중심의 시대에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위 소비자 중심 시대에서는 광고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또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반영, 소비자의 그 필요, 욕구를 찾아서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요즘은 생산자들도 제품 설계 단계에 광고 전문가들을 초빙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광고 담당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광고가 새로운 경험하지 못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도 한다. 네. 우리 역사적으로 귀중한 그런 사례, 선례들이 좀 있습니까?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뭐, 미국에 이제, 오렌지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예, 예.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일 고민,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 고민은 수급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절이나 뭐. 예, 날씨의 영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이 이제 과잉 생산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산물을 과잉 생산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농업에 있어서는 대단한 위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렌지 생산이 과잉으로 치닫게 되니까 예. 그때 이제 농민조합에서 구상했던 거가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저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아주 프레시한 생과일 상태의 오렌지만 팔아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착즙 음료, 소위 이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오렌지를 마시자 예. 오렌지를 그런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그전에는 오렌지는 이게 씹어 먹는 거였다면 마시는 걸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과일이 생과일 상태에서 먹는 게 제품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가장 훌륭하겠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과잉이 왔을 때는 농산품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공을 해야 되고 가공 보존 네네. 네.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을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광고가 제대로 기능을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미국 사람들의 식탁에 일반화될 수 있었고, 또 세계인은 음료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를 마시는 걸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광고의 역할이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여행하면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예. 대강 뭐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컨티넨탈 방식이냐 아니면 아메리칸 방식이냐.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여행 과정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음식이라는 아침 식사라는 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컨티넨탈 방식이었었는데 컨티넨탈 방식은 아메리칸 방식에 비해서
조금 간단한 아침 메뉴를 이제 우리가 상정하게 되죠. 예. 그런데 1920년대 미국에서 그 베이컨 생산 회사로부터서 주문이 옵니다. 베이컨 그 소모량을 좀 늘려달라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PR 그 초기에 PR의 그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그 홍보인이 그 문제를 부탁을 받고 미국의 이제 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이제 설문 조사를 했고 내과 의사 네네 예, 예. 내과 의사들이 그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아침 식사를 좀 든든하게 해라라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내용을 기사로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아침에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면 좋지 않겠냐. 더 든든해지니까. 네, 든든해지니까. 컨티넨탈 방식은 그냥 딱딱한 빵에 네, 커피, 버터 정도 하고 홍차. 네, 간단한 거기에 메뉴로. 이제 육류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아. 네, 육류와 계란을 예. 포함시켜가지고 그 미국인의 식단을 아침 식단을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여행 과정에서 호텔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그 아메리칸 스타일과 컨티넨탈 방식으로 양분화되게 된 거죠. 하긴 내과 의사들한테 설문하면 현대인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 든든히 하는 게 좋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좋다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뭘 먹는 게 좋은지는 동물성 뭐... 기름을 먹느냐에 대한 그 응답은 없었죠. 아, 예. 필요한 데까지만 딱 잡아내는군요. 네, 네. 네. 대단한데요.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어떤 제품들은 그게 나오기까지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다 있군요. 네, 네, 있습니다. 뭔가 뭐 과잉 생산이 됐건 네. 정부 정책이 바뀌었건 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면 딱 들어맞아서 뭐 하나가 탄생하는 네. 이런 식이었군요. 네, 네. 네. 그 공익 광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또 정부도 공익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네. 특히 요즘은 뭐 초저출산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공익광고의 대표하면 아마 산아제한을 위한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지금도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있는 네, 네. 뭐 이런 그 공익성 광고의 역사랄까? 그것의 의미?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서 출산 장려 광고들이 공익 광고의 소재로 네. 많이 다뤄지고 있죠. 지금 이제 예, 이제 네. 그러고 있죠. 너무 늦었어요. 예. 근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때는 정부의 아주 그 1차적 캠페인 내용이 가족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970년대에는 오히려 불임 시술을 하거나 할 때는 예비군 면제 혜택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강남에 이제 아파트. 우선당첨권. 그, 예, 우선당첨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중에도 무슨 마을의 밤이라는 네, 네, 그런 네. 소설도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 이제 그때는 가족 계획이 필요했던 그런 뭐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을 상정한다면 뭐 상정하기가 힘들었겠습니다만 예, 예. 그때 이제 가족 계획이 그렇게 강력하게 진행되는 게 옳은 일이었었던가 싶은데 아무튼 뭐 그때는 그런 주제의 광고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익광고의 주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출발은 198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11.6 이후에 이제 군사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언론 통폐합이 진행이 됐었고요. 뭐 1도 1사 원칙, 맞아요. 한도에 이제 한 신문사, 한 방송사. 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조직이 한국방송광고공사거든요. 아, 코바코. 네. 코바코. 예, 예. 그래서 이제 코바코에서 모든 그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를 대행하면서 그렇죠. 발생하게 되는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언론 공익 자금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예. 그 언론 공익 자금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양평의 언론인 수련원이라든가 또 그 뭐 88 골프장, 네, 뭐 체육시설을 네. 뭐 건설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부 예산이 공익 광고를 만드는데도 배정이 됐었죠. 네, 그래서 네. 그 공익 광고가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공익 광고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 광고 초기에는 그 공익광고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제 홍보라든가 그런 그 내용들이 담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그랬겠죠. 좀 있었고요. 정치적 논란이 분명히 네네. 있었겠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한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네. 많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기능을 찾고 기준도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공익 광고가 나름 좋은 기능을 많이 네, 기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네. 미국과 달리 우리는 관주도로 공익 광고가 네네.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는 반대입니까? 미국은 그 1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국민적 동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네. 그 광고 그 기관이 위원회가 수립이 됐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죠.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는 정말로 이제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광고주와 광고 회사 그리고 이제 광고를 쉽게 되는 매체사들이 연합해서 그 퍼블릭 서비스 애드버타이징 칸스를 관리하면서 네. 이끌어오고 있죠. 위원회 방식으로 네네, 거기에는 네네. 이해당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네. 아 그런 네. 방식에서